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한지 산호는 수능 공부하는 거죠? 네. 수능 공부하는 거고 생은하고 법정은 내신 공부하는 거고. 네. 그 나뉘어서 할 수 없이 네 개를 다 해버려야 되네. 그렇죠. 그럼 어쨌든 생은, 법정, 한지, 산은 공부하는 방법. 자, 공부법. 한지는 이 지명별 뭐를요? 지도 보는 걸 해야 되는데 지명별 특성, 어떤 지면은 어떤 지명에는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지를 다 외워야죠. 네. 한국 지리를. 근데 이걸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가 뭘까 하는 것까지 해놔야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원리요? 네. 왜 거기가 그러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동고서도 되는데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왜 배산임수예요? 이런 걸 다 원리를 이용해요. 왜 북풍이 불어요? 왜 해풍이 불어요? 이런 것까지 이해하면 외울 게 줄어들어요. 근데 지도 해석 자체가 많이 영향을 주겠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산호는 예를 들어서 갈등론과 기능론이 있으면 무슨론과 무슨론이 있으면 이 갈등론 입장에서 기능론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능론 입장에서 갈등론을 다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점이요? 네. 공통점 차이점뿐만 아니라 갈등론의 용어는 뭐고 기능론의 용어는 뭐고 이것이 아니다 그럼 이쪽 가고 기능론이 아니다 그럼 이쪽 가기 때문에 둘 다 이 갈등론 측면에서 이걸 다 보고 기능론 측면에서 이걸 다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갈등론뿐만 아니라 무슨론에서 이 무슨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산호는 특히 예시를 딱 보면 이건 무슨론에서 사용하는 예시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생유는 뭐냐? 이런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느 시기에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이 사람이 했던 용어들을 달아야 돼요. 윤리와 사상도 그렇지만 흐름으로 생윤이랑 윤리와 사상이 뭐가 됐나요? 생윤하고 생활과 윤리는 도덕 계열이고 윤리와 사상은 사람의 역사 인물들의 사상사 이거는 생활과 윤리가 도덕 계열이고 그러면 요 생윤을 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비슷비슷한 개념들 있죠. 비슷비슷한 개념들의 흐름. 네. 아 평화 평등을 이야기한 사람은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이를 얘기하면 이 학자의 자율과 이 학자의 자율의 차이는 뭘까 이런 거 비슷비슷한 개념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법정은 뭐 공부해야 되냐? 이게 법과 정치니까. 법 조문하고 그 조문의 해석은 달라야 돼요. 정치체계는 헌법에 나와요. 이해되세요? 네. 법으로 나온 조문이 있어요. 몇조 1항 2항 이런 거. 네. 그 조문하고 그 해석 조문을 따로 공부를 해서 여러 번 보고 해석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뿌리째 이게 튼튼하게 법 조문을 따로 기억을 안 하면 요구할 때 이게 섞여갖고 뭐가 법 조문인지 뭐가 해석인지 몰라서 헷갈려요. 이해되세요? 네. 법조문에 나오는 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법정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문을 안 다음에 이게 왜 나왔냐? 그러니까 법의 역사예요. 흐름. 그러면서 특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단원제가 많았는데, 양원제는 언제 나왔냐? 비례대표제는 뭐냐? 이렇게 비교되는 개념들을 법조문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자세히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한지는 암기자라고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암기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바탕이 된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럼 암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암기 우선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산호는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게 흐름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용어를 구별하기만 하면 되고 이 구별한 것에다가 예시를 적용할 때, 이 예시를 할 때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돼요. 네. 생윤은 흐름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서 말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흐름을 만들고 유사한 걸 테마를 정리해서 암기해야 돼요. 흐름 테마.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법정은 뭐냐? 아, 법정은 조문을 암기하는 게 뭔데? 조문을 암기하고 그 흐름을 표를 비교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이게 보통 40점까지는 공부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편인데 40점부터 50점 사이에 다를 맞으려면 그럼 한지는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게 지도 읽는 걸 명확하게 하고 그 표 분석, 표나 이런 걸 비교하는 거. 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지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사문은 뭐냐? 이 사문을 표로 만들어 놓은 킬링 문제가 있어요. 네? 표를 해석하면서 풀어가는 킬링 문제가 있다고. 아. 키워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사문은. 그 다음에, A 이론하고 B 이론하고 혼란스럽게 나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쪽 문장에서. 그러니까 말투 차이. 문제 풀이 기술이 필요해요. 네. 생유는 뭐냐? 흐름 이해하고 흐름을 하는데, 요 말투가 요 말 같고, 요 말이 요 말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거를 계속 그 핵심 이론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홀딱홀딱 속아 넘어가니까. 네. 법정은 이 숫자 있죠? 복잡한 법정 숫자. 복잡한 법정 숫자하고, 그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이 배경이 되는 이론들 있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응용된 문제에 적용시킬 때 요게 조금 어려워요.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방법은 다르네요. 아, 요거는 생윤과 법정은 내신으로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모의고사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능 기출까지 해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에 있는 것만 복잡하게 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자습서로 공부하고 이런 평가 문제집으로 공부했을 때 고난이도 문제는 어디서 보고 쓰냐? 수능 기출에서 갖다 드렸거나 평가원 기출에서 갖다 내요, 그대로.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교육과정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공인된 것이니까. 아, 고난이도 변별력 문제는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에서 갖다가 그대로 문제 내면 네. 문제 출제하기도 좋아요. 왜? 한글 파일로 다 있으니까 복사해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를 봐서 여기에는 내신되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다 풀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이 수능 기출을 풀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추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습서에다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생윤 법정은 첫 번째는 프린트를 줄 거예요. 요점 정리 프린트. 네. 이거 모르는 프린트 내용을 단어를 다 공부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뭘 줄까요? 이렇게 생윤과 법정을 하는 자습서를 사거나 평가 문제집을 샀어. 그러면 자습서 모르는 내용을 다 공부를 해요, 읽고. 네. 설명하고 평가 문제집도 요 자습서 내용을 공부한 부분은 그냥 풀어버려요. 그래서 해설 보고 다 정리해버려요. 네. 그 요거는 문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기본 쌓는 거지 문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런 다음에 3번 수능 기출 문제를 한 회 풀면 전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까지. 네. 그러면 이 요점 정리를 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있는 모르는 내용을 여기다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프린트에다가. 네. 그러면 요 틀린 거를 여기다 다시 정리해요. 한 해 풀고 또 모의고사 한 해 풀고 틀린 걸 또 여기다가 정리해. 그러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요. 그러면 이걸 10회를 풀면 이거를 10번을 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면 학교에 가게 되면 자습서만 달달달달 요 프린트된 거 달달달달 외우면서 자습서랑 교과서 읽어봐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게 할 거고 프린트 뽑아 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는 자습서 평가 문제. 요걸 보고 단어를 끝내면 뭘 끝내면? 단어. 모르는 용어를 끝내면 두 번째로 뭐라고?
요거 단어 끝내면, 모르는 거 몇 번 끝내면, 물어보고 끝내면, 평가 문제지 풀고, 모르는 거 끝내면, 학교 가게 되면, 예, 기출 문제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이거 옮겨 쓰고, 이거 옮겨 쓰고. 쌤, 근데 자습서 말고 평가 문제지 푸는 거예요? 자습서는, 자습서도 학교 출판사에 따라 나온 거예요. 아, 똑같이. 근데 평가 문제집은 거의 없던데. 없는 거면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습서까지 끝내는데 1월. 요거 푸는 게 2월. 네. 3월달 들어가면 진도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된 걸 풀든지, 아니면 요거에 이렇게 갈래별로 분야별로 나온 거 있죠? 네. 그 부분만 딸딸딸딸 풀든지 하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흐름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생윤하고 법정을 하는데 한재하고 사문을 많이 1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 프린트하고 자습서 정도 읽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보면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프린트를 읽게 되겠죠? 네. 아,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이거 몇 번 보게 돼요? 한 번 보고 자습서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평가 문제지 안 하더라도 요거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정도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만 하면 되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몇 회독 하고 개학한다고요? 10회독. 그러면 1회독이 뭐예요? 아니 요거를 풀고 틀린 걸 여기다 쓰면서 요거를 전체를 읽어보면 1회독이라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프린트요. 프린트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 이건 됐죠? 네. 두 번째. 그럼 한지하고 사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지하고 사문 지금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수능 기출 문제부터 풀라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이제 마더통으로 샀어요. 그래서 단어별로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먼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 전에 한 3회독을 했다고 친다. 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3회독을 했으니까 3회독을 한 상황에서 풀어. 풀고 주르륵 푸는데 이 푼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정리해? 해설을 보고. 정리한 다음에 이 책을 다 풀었다고 쳐봐요. 그럼 정리하는 법 좀 이따 따로 가르쳐줄게요. 네. 정리하고 이걸 따로 뭐라고요? 이걸 다 풀면 4, 5회독이에요. 해설까지 봤으니까 5회독. 맞죠? 네. 그러면 이건 또 여기다 프린트를 줘요. 다른 프린트요? 예. 한지와 사문에 대한. 네. 그럼 이 요점 정리에다가 요 정리한 푸른 거를 다시 정리할 수 있죠? 네. 이걸 외워요. 프린트를요? 예. 이렇게 정리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풀어요. 또 다른 문제요? 예. 수능 기출이요? 네, 여기다 정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자란 것만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빡빡해지면 이걸 노트 정리로 다시 써요. 그런 다음에 틀린 거는 계속 여기다 정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풀어줘서 일정 부분 틀리는데 여기서 보면 자꾸 틀린 데만 풀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걸 테마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걸 테마로, 심화 정리하는 방법을.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기출 풀어라.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해라. 그런 다음에 요 프린트에다가 써라. 네. 맞아요? 응? 네. 그 다음에 풀어가지고 여기 써라. 그럼 이걸 뭘로 푸냐? 수능 기출 다 풀었는데 평가원으로. 369 평가원으로. 네. 됐어요? 네, 여기. 아, 네, 평가원. 이게 수능 기출하고, 아니면 이게 평가원으로 했으면 수능 기출로 풀든지. 네, 뭐. 상관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1등급 만들기나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면 되잖아. 네. 그러면서 여기다 추가로 하면 되잖아. 네. 여기 노트 만들었을 때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내가 이 정리, 저 여기도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핵심이, 여기다 다 정리했다고. 네. 그래서 정리를 완전 완성시켰다고. 네. 맞아요? 그걸 완성시킨 걸 테마로 해갖고 만점 맞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럼 이것도 뭐라고요, 결국은? 정리로 시작했다고. 네. 이렇게 푸른 걸 여기다가 어떻게 했다고? 정리했다고.
이건 정리하고 시험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메꾸고, 다시 재구성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만점이 나오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자, 본인이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천천히 내신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해놓은 다음에 수능을 이걸 했어봐. 그럼 대박이죠? 네, 아, 그 전에. 같은 과목을 했으면요? 그 전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아,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요거. 내신은 이렇게 하고, 수능 기출은 이렇게 잡고. 그런데 학교 다니면 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가한 문제를 내가 주거나, 진도에 맞는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많이 틀린 걸 테마 정리한 걸 주겠지. 네. 10회 넘어가서 나중에 20회까지 갈 때는. 학교 내신이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20회 보고 시험 보니까 10회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지. 그러면 어떤 거를 잠깐 못 외워지든지 뭐 하는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네. 이해하다 보면 20번 모이면 어느 정도 외워지잖아. 네. 시험 전날에도 외우고. 그러니까 지금 한지, 삼운, 생운, 법정에 대한 공부에 대한 전체 스크랩을 1차로 해준 거야. 네. 됐나요? 네. 질문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